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요 데이지크 쿠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 요 쿠션 후기 한번 남겼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완전 악건성이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바르는 방법도 다르고 선호하는 쿠션도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좋기는 하지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쿠션과는 살짝 다른 결이다 요런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제 피부 표현이 조금 안 예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안 좋은 쿠션이다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영상을 켜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쟤는 대체 어떻게 스킨케어를 했길래 피부가 저렇게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반반 스킨케어를 나눠가지고 한쪽은 좀 스킨케어를 빡세게 하고 한쪽은 되게 가볍게 해가지고 표현 어떻게 올라가는지 또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제 피부 보시면 되게 얼룩덜룩한 게 많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 하필이면 제가 생리가 돼가지고 여기 뭐 뾰루지 같은 것도 하나 났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걸 제외하고도 제 피부가 좀 많이 얼룩덜룩한 편이고 홍조도 되게 짙은 편이라서 저는 좀 커버력이 있는 쿠션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또 쿠션 자체를 엄청 얇게 바르지도 않는 편이에요. 제 이런 홍조가 싫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두껍게 발라버려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잘 묻어나고 또 잘 무너진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많이 바르시는 정말 얇게 오늘 한번 발라보고 여러분들이 얇게 바른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켰어요. 오늘은 토너 패드로 한쪽 스킨케어 한 건 다 걷어내고 또 나머지 한쪽은 다시 크림 얇게 한 개 올려가지고 한번 쿠션 발라보도록 할게요. 토너 패드는 이거 쓸게요. 아까우니까 반만 쓸게요. 아무래도 이걸 아무리 닦는다고 해도 이미 제가 스킨케어를 너무 쫀쫀하게 해놔가지고 사실 아예 안 바른 거랑은 엄청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한쪽만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양쪽 다 해버렸어요. 반대쪽은 크림 한 겹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가벼운 쪽이죠? 여기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오늘은 한번 하고 뚜껑에 양 조절 많이 하고 진짜 얇게 발라볼게요. 컬러는 21N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쓸어주듯이 이렇게 모공 한번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 기초 케어 가볍게 하고 지금 얇게 한 겹 바른 상태예요. 반대쪽은 또 퍼프 한번 닦고 이번에는 미스트까지 한번 퍼프에 뿌려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촉촉함의 끝판왕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일이 섞인 미스트예요. 아이씨, 잘못 뿌렸다. 전 이렇게 미스트를 많이 뿌려주고 한번 정리를 딴 데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발라요. 이번에도 찍고 양 조절. 자, 이렇게 여기는 스킨케어 엄청 꼼꼼하게 하고 크림도 한 겹 더 바른 쪽 그리고 이쪽은 스킨케어는 했지만 토너 패드를 한번 닦아낸 쪽 이렇게 해요. 둘 다 똑같이 얇게 발랐고요. 한 겹만 발랐어요. 손가락으로 한번 20분 지난 상태예요. 얇게 한 겹 바르고 20분 지났어요. 자, 지금 피부 메이크업 한 지 3시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마스크 벗어서 보면 이렇게
아무튼 근데 확실히 그 두툼하게 발랐을 때보다는 얇게 바른 게 찝힘이라던가 코옆 들뜸이 훨씬 덜하죠. 그래도 아예 안 쓸린 것까진 아니고 약간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얇게 바를 거면 왜 쿠션을 바르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발랐을 때 뭔가 다크닝이라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한쪽씩 지워볼게요. 솔직히 묻어나오긴 했는데 저는 지워진 거랑 발린 거랑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뭔가 그 화장한 듯한 그런 느낌만 지워지고 뭔가 커버력이라던가 뭔가 뽀얌 이런 거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자, 그래가지고 이 쿠션이 정말 얇게 발랐을 때는 찍힘이나 무너짐은 별로 느껴지진 않는데 저는 근데 이렇게 얇게 메이크업을 하면 뭔가 블러셔를 해도 예쁜 색감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약간 불탄 고구마 같은 느낌? 약간 더워서 익어서 빨개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두껍게 화장을 하겠지만 오늘 얇게 한 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지풍이었습니다. 안녕.